구독해주세요. 뭐지? 클리어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플레이는 즐거우셨나요? 하지만 아직 당신이 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준비는 단단히 하셨나요? 그럼 가도록 합시다. 새로운 이야기를 향해. 에? 아, 이상하네. 어디 간 거지? 아! 눈 이상해. 눈. 눈이 무서워. 빨간색. 뭐지? 렌즈? 어, 미사오다. 저기 왜? 미사오! 아, 처음으로 말 걸어줬어. 아, 그게 사실 렌즈를 떨어뜨렸어. 아, 이 근처에 있던 것 같은데. 미사오? 저기 나도 같이 찾아줄게. 어? 고마워. 미사오는 반에서 얌전하고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착한 아이였다. 그렇게 착한 아이가 왜 그렇게 되어버렸던 걸까? 리리. 이름을 고양이 이름으로 해놓으니까 리리가 지금 저 쳐다보고 있어요. 흠 하면서.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어. 이 목소리 어디서 들었는데? 에? 저기서 왜? 아, 여기 어디지? 난 교실에 있었는데. 수업 중간에 졸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리리. 오니가와라씨? 방금 그 목소린 오니가와라씨죠? 오니가와라씨! 고스트타운이다. 에? 뭐야 저거? 에? 이건... 어? 오니가와라씨! 오랜만이네요, 리리씨. 아, 오니가와라씨. 이런 곳에 저를 불러오시다니. 무슨 일 있나요? 실은 저주를 풀기 위해 희생된 그들의 영혼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을? 아, 그럴 수 있나요? 아, 근데 왜? 미사오가 한 짓은 조금 심한 것 같네요. 물론 그 소녀는 그들을 용납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소녀가 죽은 건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그들도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주는 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영혼을 다시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혼을 풀어주면 모두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조금 무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겠죠. 그들을 풀어줄지는 레이리씨 당신이 정하세요. 어째서 제가? 아, 토마는 안 돼요? 토마가 모두와 친할 텐데요. 당신이 아니면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니까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니가와라씨!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와, 저거는 내 머리. 쿠도 봅시다. 쿠도. 미사오다.
미상호 그네 타면서 울고 있어. 어렸을 때 같은데요? 미상호 무슨 일이야? 타케시가 괴롭혔어. 또 괴롭힘 당했구나. 아이 괜찮아 괜찮아. 내가 타케시를 혼내주고 올 테니까. 아이 그러니까 울지 마. 자 돌아가자.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 그때 넌 착했어. 하지만 넌 변했어. 기다려! 아, 왜 먼저 가는 거야? 같이 가자. 왜 무시하는 거야? 요즘 이상해졌어. 왜 날 피하는 거야? 적당해. 이제 피곤하다고. 미안해. 내가 항상 민폐만 끼쳤구나. 하지만 노력할게. 이제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민폐 안 끼치겠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짜증나. 이젠 나한테 말 걸지 마. 됐어. 미사오 조금만 빌려줘. 싫어. 뭐야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아빠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헐, 너무해. 넌 나를 버렸어. 믿었는데 너 같은 건 용서 못해. 에? 여기는 어? 어둠이다. 에? 이제 그만해! 죽어. 너 같은 건 죽어버려. 여자 같은 너. 죽어. 죽어. 죽어! 용서해줘, 미사! 죽어버려. 지옥에나 떨어져. 그만해! 그만해! 죽어. 완전 싫어. 동정 주제. 정신 차려. 구도 같은 건 필요 없어. 죽어버려. 미사! 이제 그만둬줘. 미안해. 미안해. 구도! 정신 차려. 나랑 같이 돌아가자. 없어. 알죠. 계속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내가 더 빨리 미성우를 구해줬더라면. 나 때문이야. 전부 다 나 때문이야. 아니야, 코도 때문이 아니야. 내 탓이야. 미성우를 나를 원망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부 내 탓이야. 코도 아니야. 이 아이들은 미사오가 아니야. 여기 있는 미사오들은 쿠도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낳은 악령들이야. 뭐야 그게. 뭘 근거로 그런 엉터리 같은. 왜냐면 미사오는 상냥한 아이인걸. 이런 심한 말을 할 리가 없어. 쿠도가 가장 잘할 텐데. 미...서...
저? 그것도 왠지 부끄러워서 이름으로 부르기가 그렇네. 오랫동안 이름으로 못 불렀으니까. 구도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사과는 내가 해야 돼. 나 때문에 네가. 괜찮아. 난 널 원망하지 않아. 어째서 난 널 내버려뒀는데. 그땐 정말 쓸쓸했어. 괴로웠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어. 하지만 구도의 기분 이제 알았어. 용기가 나지 않았을 뿐인 거야. 사실은 항상 날 걱정해줬을 거야. 그래서 정말 기뻐. 미소. 날 항상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도 구도를 좋아해. 미소! 미소! 마지막에 쿠도 앞에 나타난 미사오는 진짜 미사오였을 거야. 어쩌면 그 미사오도 쿠도가 만들어낸 유령일진 모르지만. 예? 애기? 어? 애기로 됐어. 요시노. 아, 뒤져보면 안 되지. 105호실? 열어줘! 매사오? 얌전히 있으라고 했지. 마지막까지 얌전히 있으면 내보내준다니까. 싫어. 그만해. 오지마. 헐. 기숙사였어. 안돼 오지마. 무서워. 더러워. 아빠. 기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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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어줘. 예? 절대 용서 못해. 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에? 요시노다. 용서해줘! 용서해줘, 이사오! 용서해줘! 요시노가 미사오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이건 벌이야. 하지만 요시노도 충분히 겪은 것 같으니까 특별히 풀어줄게. 미사오, 이제 그만해주지 않을래? 미사오의 마음도 알고 있지만 요시노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을 거야. 안 되네. 미사오를 먹을 만한 도구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안 가지잖아. 그래, 이거야. 이거라면 미소를 멈추게 할 수 있어. 동전? 이거다 먹어라! 안 돼. 소금을 뿌리다니. 그거 너무 불쌍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미사오, 이것 봐, 돈이야! 안 돼, 쳐다도 보지도 않아. 어쩔 수 없으니 일단 이 동전은 주머니에 넣어두자. 네. 미사오, 이제 그만해! 헐. 요시노.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네. 홍수! 홍수해줘! 요신호! 이제 괜찮아.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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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신호, 다음부턴 남을 괴롭히면 안 돼. 안 할게. 이제 안 할게. 그러니까 용서해줘. 미사오도 용서해줄 거야. 그러니까 같이 돌아가자. 어째서? 왜 방해하는 거야? 넌 나를 구해줬는데, 너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계속 미사오 편이야. 하지만 난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미사오를 구해준 게 아니야. 대체 뭘? 미사오 아직 성불되지 않았구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당연히 성불될 리가 없지. 닥쳐. 있잖아 미사오,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아져? 닥쳐. 전혀 아니야. 그랬다면 이미 성불했을걸? 닥쳐. 닥쳐. 닥쳐! 미사오 이제 그만하자. 지금 미사오는 악령 그 자체야. 미사오의 그런 모습 난 보고 싶지 않아. 닥치라고! 뭐지? 저장해야지. 사오토메 무덤이군요? 만져봐야지. 에? 미사오가 보냈던 메일을 게시판에 붙인 건 분명 요시나가 한 짓이겠지? 정말 그년들 비열하다니까. 그리고 미사오도 좀 별로야. 저딴 시를 받게 된 토마도 불쌍해. 그런 말 하면 미사오가 불쌍하잖아. 난 그 시 꽤 귀여웠는데. 오토메는 정말 상냥하구나. 어? 아까 말한 거 다 들었겠지? 어쩌지? 손수건을 잃어버렸어. 미사오, 혹시 손수건 잃어버렸어? 에? 내 거 빌려줄게. 사오토메. 언제 돌려주든 상관없어. 가자. 어. 거짓말쟁이. 겉으론 착한 척하면서 사실 내 메일을 게시판에 붙인 건 너잖아. 잔인한 여자. 토마, 분명 저 여자한테서 속고 있는 걸 거야. 오, 나가준다. 방망이? 웬 방망이? 내 암살. 여기 왜 안 열리지? 에? 대체 왜? 파괴한다. 토마. 맛있다. 역시 오토메가 만든 도시락은 맛있어. 나중에 좋은 아내가 될 거야. 물론 내 아내겠지만. 아, 토마도 참. 사오토메, 토마한테 손대지 마. 토마는 내 것이니까. 토마. 어, 미사오. 뭐야? 나의 토마. 토마, 가자. 어. 토마? 미사오. 역시 내 유일한 사랑은 미사오야.
도우마. 도우마! 거짓말이지! 미사오는 그냥 놀이감이라며! 오토메, 그건 거짓말이야. 난 사실 미사오를 좋아해. 도우마, 기뻐. 그럴 리가 없어! 도우마! 아직도 모르겠어? 도우마는 나를 좋아해. 놀잇감은 내가 아니라 너야. 미사오, 좋아해. 나도 좋아해, 도우마. 사랑해? 그걸 엿보고 있는 리리. 사오토메, 이거 그러면 그거네. 미사오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거구만. 사오토메, 정신 차려. 싫어. 정신 차려, 토마. 정신 차려야 할 건 사오토메야. 토마의 어디가 좋아서 그래? 토마의 어디가 좋아서 그래? 얼굴밖에 없는 남자잖아. 아니야, 토마는 멋지고 착하고 항상 나를 지켜줄 거야. 기억해봐, 남자 화장실에서 악령에게 습격당했을 때를. 토마는 너를 버렸어. 아, 아니야, 토마는 날 버리지 않았어. 토마는 오토마! 도우마! 살려줘! 도우마! 도우마는 날 버렸어! 레리? 그 방망이 좀 빌려줄래? 도우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도우마 완전 싫어! 도우마 같은 건! 내 앞에서 사라져! 아양, 아양! 에? 저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위에 가볼까? 오니가와라씨? 이것을. 이건 손거울?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물건이 뭐에 도움이 되는 거지? 토마의 무덤? 왜 토마가 여기에 있지? 미사오가 토마를 끌고 간 건 이게로 보내버리기 위해서였던 건가? 아, 먼저 볼 수가 없어. 이게 뭐야? 이건 아야카의 머리핀. 여긴 나랑 아야카? 아야카, 그런 건 신경 끄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자. 안 돼. 이 편지부터 보고 나서. 게다가 아래쪽 서랍은 아직 열지도 못했어. 도망치려면 너 혼자 도망가. 아, 정말 어떻게 돼도 난 몰라. 아, 이거 리리의 편지? 틀림없어. 리리, 상관없다고 했으면서 사실은 선생님한테 러브레터를 보냈었잖아. 아, 자자, 뭐라고 써져 있을지 봐줘야지. 이것은 불행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일주일 내에 다섯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에 걸립니다. 아, 별거 아니네. 이제 제일 아래쪽 서랍을 봐볼까? 뭐가 들어있을까? 그걸 건드렸구나! 다행이다. 속지 않았어.
3개월이 지났는데도 썩지 않다니. 네 몸은 정말 신기하구나. 사랑스러워. 이 사람 위험해. 봐버렸구나 내 비밀을. 놓치지 않을 거야. 헐, 그렇게 된 거였어. 잡았다. 더 이상 도망은 못 가. 아까 있었던 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둘만의 비밀이야. 안 돼. 싫어. 싫어. 요감이구나. 죽어줄 수밖에 없겠어. 아야카, 거기에다가 쇼타 선생님까지? 살려줘 아야카. 진정해. 이제 괴물은 없어. 선생님, 아야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괴물에게 습격당해서 공포에 젖어있어. 아니야, 속지 마. 저 녀석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아야카, 습격당했던 거야? 내가 안전한 장소로 도망치라고 했잖아. 기다려, 지금은 가만히 놔두자. 하지만 괜찮아, 내가 지키고 있으마.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야카를 잘 부탁해요. 전 주위를 좀 더 살펴보고 올게요. 거짓말. 기다려. 가지마. 잠깐만. 교무실 책상 위에 정신 안정제가 있었던 것 같구나. 그걸 가져다 주지 않겠니? 그걸 먹이면 조금 안정될 것 같아. 아, 알겠습니다. 조심하렴. 절대로 죽으면 안 돼. 너도 내 소중한 학생이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미리 가지마! 살려줘! 살려줘! 자, 이제 방해자는 없어졌군. 안 돼! 머리가 비어서 달릴 수가 없어! 나한테서 도망가려고? 살려주세요. 멍청한 년. 나만 상처가 없다면 의심하겠지. 대단하다.